자, 계속해서 3번 문제. 맞죠? 우리말과 뜻이 같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칼질을 합니다. 오케이. 누가? 어찌 어떻다? 읽고 쓰기에 어렵다. 를 영어로 표현하면? Read and write. 자, 이런 표현을 할 때 꼭 생각해야 될 건 반드시 뭐를 한번 생각해봐라. 안녕하세요. Read the language, write the language라는 표현이 read the language, read the language 가능 불가능? Read the language 가능 불가능? Write the language 가능 불가능?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는 전치사가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곳의 제목은 무슨 용법에서 무슨 용법 중에서 뭔가를 하고 있죠.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녀는 깨어나서 개가 없어진 것을 알았다 라는 표현은 뭐 이거는 뭐 그거 사용하면 되겠죠. She woke up to find a dog missing 하면 되겠죠. She woke up to find a dog missing. She woke up to find the dog missing.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3번. 누가 이 기계는 어찌 어떻다? 그걸 영어로 표현하면 easy to use. 오케이. 그래서 to read and write, to find a dog missing, easy to use. 뭐 이런 표현들, 뭐 difficult to read and write. 그래서 to read and write 명형부 하면 뭐예요? 부사적 용법 중에서 뭐다? 형용사 수식을 형용사 수식이란 말이 조금 학생들 이해하기 어려워서 뭐라 그랬다? 어찌 어떻다, 어찌 어떠한 표현이라 했죠. 읽고 쓰기 어려운 difficult to read and write. To find the dog missing. To 부정사 명형부 하면 뭐예요? 부사적용법 중에서 부사적용법인 이유는 왜? 결과니까. 다른 표현은 the dog missing 하면 되겠죠. missing의 뜻은 오케이. 그래서 바꿔 쓸 수 있는 단어는 lost. 그래서 find the dog missing 부분만 1, 2, 3, 4, 5 하면 5-2겠죠. So the dog was missing. 그러므로 그게는 사라졌다. 오케이. 자, 뭐 1번 문장도 할 수 있고 3번 문장도 똑같은 거 할 수 있는데 3번 문장만 해보겠습니다. 3번 문장 똑같은 표현 is로 시작하는 똑같은 표현 it is easy to use this machine 하고 똑같은 의미고. 그래서 도헌 to 부정사 명형부 오케이. 그래서 명사적 용법이죠. 그래서 가주어 진주 이 기계 사용하는 것은 쉽다 라는 표현이죠. 맞습니까? 오케이. 이제 3학년이에요. 투부정사가 명사처럼 문장에서 행동하고 있는지 형용사처럼 행동하고 있는지 부사처럼 무엇에 대한 대답인지 어떤 시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또는 어찌 시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자, 이번에 해석을 합니다. The movie is hard to understand. 그 영화는 어찌 어떻다? 이해하기 어렵다. They entered the room to find it empty. 그들은 그 방에 들어갔고 그리고 그 방이 비어있음을 알게 되었다. 깨닫게 되었다. It은 the room 대신 왔죠. They entered the room to find the room empty. 여기 또 5-2가 또 보입니다. Find a 어떤, make a 어떤 목적격 보호가 형용사로 사용된 경우.
He grew up to become a famous actor. 그는 자라서 유명한 배우가 되었다. 결과적 용법으로서 부사적 용법이고요. He grew up and he became a famous actor. 결과적 용법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투투 용법, 인업 투두 용법 갑니다. 뭔가 틀렸으니까 바르게 고쳤어라. It's too cold. 어떻다? 너무 춥다. To sit outside. 뭐 하기에는? 밖에 앉아있기에는. 그래서 앉아있을 수가 없다. I am old enough. 나는 충분히 나이가 들었어요. To travel by myself. By myself. 밑줄 꺼놓고 뭐? 그래서 뭐? 그래서 나 혼자란 뜻이니까 뭐? Alone. 나는 나이가 충분히 들었습니다. I'm old enough. 뭐 하기에? To travel alone. 혼자 여행 다니기에. To travel by myself. 한다 못한다? 한다. To sit outside 할 수가 없다. My sister was so young that she couldn't enter the theater. 나의 여자 형제는 매우 나이가 어립니다. 그래서 그녀는 극장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오케이, 대시하는 역할이 뭐의 역할하고 있으니까 접속사 대 뒤에 원인이야 결과야? 결과가 나오는 접속사죠. 그래서 란 뜻의 대시라 했습니다. So that 구문의 대시라고 해서 하나 당당히 하나의 숫자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수 구분하는 거에서 겉 만드는 대과 문법적으로 비슷한 면도 있지만 겉 만드는 대과는 다르다는 거. 여러분들 대수 구분하는 것 여러분 중3 때까지 완료 다 해야 된다 했습니다. 고등학교 가면 바로 대수를 보자마자 뭐 하는 대신지 동격인지 이때 강조 구문의 대신지 관계대명사 대신지 접속사 대신지 구분할 수 있어야 됐습니다. 접속사 대신데 so that 구문의 대시라고 해서 따로 여기는 이제 접속사니까 여기에 시제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케이. 뭐 요거 같은 표현 해봅시다. 그래서 my sister was so young that she couldn't enter the theater 하고 같은 표현은 결국 긍정적인 결과를 낳았습니까? 부정적 결과를 낳았습니까? 부정적 결과니까 투투 용법이야 인업 투투 용법이야 투투 용법이 어울릴 거고 같은 표현 방법은 too young. For her는 굳이 해줄 필요 없고 여기 같은 사람이니까. 예. To enter the theater. My sister was too young to enter the theater. 하고 같은 표현이다.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할 때 빈칸의 마지막 Bob is tall enough. He can be a basketball player. 충분히 크기가 큰 게 뭐예요? 원인이죠. Can be a basketball player가 결과죠. Bob is tall enough to be a basketball player. 뭐 문제는 시덥지 않게 쉽습니다. Bob은 충분히 키가 크다. Tall enough하다. To be a basketball player 하기에 I am too scared. 난 너무 겁먹었다. I can't open my eyes. 나는 눈을 뜰 수가 없다. 너무 겁먹은 게 긍정적인 결과를 몰고 와 부정적 결과를 몰고 와 낯이 있는 결과를 못 구했으니까 I am too scared to open my eyes 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요는 뭐 플러스 뭐랑 뭐 플러스 뭐가 있는데 for 플러스 목적격이 있고 그 다음에 of 플러스 목적격이 있는데 이 자리에 목적격 말고 주격이라든지 소유격 같은 거 넣어놓고 맞냐 틀렸냐 하는 문제도 종종 출제되는데 그딴 건 틀리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뭐 그런 거 틀리면 뭐 맞출래요. 그래서 언제 for고 언제 of인지 주기겠습니다. I was foolish, it was foolish of her to act like that. 어땠다? 멍청했다. 누가 뭐 하는 것? 그녀가 저렇게 행동하는 것. 저런 식으로 그녀가 저런 식으로 행동한 건 멍청한 행동이었어. 뭐 act like that 어떻게 해석할지 알겠죠. 저런 식으로 행동하는 것. It is rude of her to speak so loudly. 그래서 it was rude. 어땠다? 무례했다. Of her 누가
To speak so loudly, 뭐 하는 것, 그렇게 시끄럽게 말하는 것은 무례한 행동이야. 그녀가 저렇게는 아니구나. 매우 시끄럽게 말하는 건 무례한 짓이야. It is rude of her. It is rude of her to speak so loudly. It's important for us. 어떻다? 중요하다. 누가 뭐 하는 것? 하루에 세 번 양치하는 것. It's important for us to brush our teeth 3 times a day. 그래서 다른 문장 가능한 거 몇 개? 두 개죠. 그래서 일본 문장의 또 다른 버전은 민준. She was foolish to act like that. 야, 안 돼. 아, 이거 참 윙콘티 걸어놨구나. 오케이, 그래서 도헌 명형부. 왜? 아, 명사적이요. 왜? 무엇이 뭐 약간 멍청한 짓이었니? 무엇이 멍청한 짓이었니? 부사적 용법이고요. 판단 근거죠. 이게 뭐 언제 주로 명사적 용법입니까? 뭐 이게 이렇게 됩니까? 어? She was foolish it. 그녀는 멍청했다. 그것 이러고 있습니까 얘가? 어떻게 무슨 재주로 얘가 이 자리에서 명사적인 행동을 할 수가 있겠어? Why was she foolish? 그녀는 왜 멍청했어? To act like that 해서 크게 보면 어찌어떤에 해당됩니다. 그녀는 어찌어땠었다? 저렇게 행동해서 멍청했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또 다른 거 하나 더 있죠? 오케이, 이번에는 도헌 또 다른 표현 가능한 거. She is rude to speak so loudly. 그냥 어떻다? 무례하다. 왜? 매우 시끄럽게 말해서. 계속해서 명형부에서 부사용법이고 그녀가 rude하다고 판단되는 판단 근거고요. 크게 봤을 때 그녀는 어찌 어떻다? 그렇게 시끄럽게 말해서 무례하다. 어찌 어떤 만들고 있고 공통점은 to 부정사 바로 앞에 형용사가 다 있는데 뭐 이 형용사들은 둘 다 사람이 어떻다 라고 말할 수 있는 형용사네요. 그래서 크게 봤을 때 어찌 어떤 을 만들고 있는 부사적 문법이다. 하지만 3문 같은 경우에 we are important, 우리는 중요해가 아니고 to brush our teeth 3 times a day, 하루에 3번씩 양치하는 행위가 important 하다라고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이때 우리는 of us가 아니고 for us 해야 되겠죠. 오케이, 너희들이 이곳에서 노는 건 위험해. It's dangerous. 사람이 위험해. 행위가 위험해. 그래서 It's dangerous for you to play here 하면 되겠죠. It's dangerous for you to play here. 그 책을 이곳에 가지고 오다니 그녀는 영리하다. 행위가 영리해. 사람이 영리해. 그래서 it is smart of her to bring the book here, to get the book here, take the book here. 마음에 드는 거 하세요. To take the book here, bring the book here, get the book here. 그래서 사람이 이거는 또 다른 문장인 she is smart. Why to bring the book here?
그래서 she is smart로도 똑같은 표현이 가능해서 of her 해야 되겠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음식을 주다니 그는 친절하다. 행위가 친절해, 사람이 친절해. 그래서 it is kind of him to give food to give food to the poor라고 하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다 형광펜 칠하고 뭐라고 얘기할 예정이다. 오케이, 요거 같은 표현 뭐다? 더는 빼야죠. Poor people. 자, 이거 보고 뭐라 그러냐? 이거 더 플러스 형용사라고 하는 문법입니다. 이게 뭐가 특이하냐? 야, 더 뒤에 뭐가 있는 게 정상이야? 명사. 그렇죠. 더 뒤엔 명사가 있는 게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상적이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더 플러스 형용사는 뭐하고 똑같아? 형용사 people의 의미다. 됐습니까? The poor, poor people. The rich, rich people. 됐습니까? The good, good people. The plus 형용사는 형용사 people이라는 의미라는 거. 그래서 앞만 길어봤자 이게 만약에 the poor가 어떤 문장의 주어로 시작 사용된다면 앞만 길어봤자 뭐 취급해줘야 된다? 그렇죠. 지금 목적격이니까 them이네요. 됐습니까? 주어 자리에 있으면 they처럼 행동한다. The poor is가 아니고 the poor are 이런 식으로 해줘야 된다는 거.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워크북 다 풀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다음 시간 전까지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동명사 이어서 갑니다. 동명사도 거의 다 끝이 났어요. 아, 카톡으로 보내라는 게 참 클래스 카드. 응? 아니요. 아. 클래스 카드 말고요. 시험 친 거 보내달라고요. 헤이. 오케이. 오늘은 2번까지 돼 있으면 되고요. 다음 시간까지 3번 돼 있으면 되죠. 클래스 카드는. 자, 그래서 여기 설명했고 문제풀이 시작하면 되는 거 맞죠? 어디까지 설명했냐? 여기까지 설명했죠? 예, 문제풀이 쭉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왜 A, B가 남아있냐? 잠깐 꺼져야 되겠대. 자, 그래서 동명사의 쓰임, 동사가 명사된 거니까 is이 하는 역할을 몽땅 다 할 수 있다. is good, 주어. my hobby is it, 보어. I like it, 목적어. how about it, 전치사의 목적어. 역할을 동명사는 모두 다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빈칸에 알맞은 말을 보기에서 골라서 알맞은 형태로 써라. 하고 싶은 말은 뭐 일찍 일어나는 건 나한테 식은 죽 먹기야 라는 얘기를 하고 싶으니까 getting up early is easy for me 해야 되겠죠. Okay, getting up early is easy for me. 그리고 지금 getting up early를 보고 문법적으로 뭐라고 부른다? 동명사구라고 부릅니다. 동명사구는 하는 역할은 무슨 구야 항상? 그렇죠, 명사 구겠죠. 그 말은 문장 속에서 마치 누구처럼 행동한다? it처럼 행동한다. it is easy for me. 그건 나한테 식은 죽 먹기야. of me 하면 안 되는 이유는 행위가 쉬운 거야? 사람이 쉬운 거야? 아, 난 쉬운 사람이야? 어? 행위가 쉽다고 얘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for me 라고 해야 되겠다. 자, 그래서 the most important thing is having a dream 하면 되겠네요. 가장 중요한 것은 꿈을 갖는 것이다. 것이다 됐으니까 얘는 보호고요. 뭐 위에 문장은 주어라는 거 뭐 뻔하게 알겠죠. My plan is taking a dance class. Dancing class가 나을 것 같은데 dance class였네요. 내 계획은 춤 수업 받는 것이다. 오케이. 마찬가지 2번, 3번 공통적으로 다
보호라고 하고 있다. 아이로 같은 표현 누가 다 아이가 플랜한다. 무엇을 to take a dance class. 오케이. 그 다음에 is more in an airplane exciting. 비행기 안 비행기를 타고 뭐 날아다니는 건 뭐예요? 비행기 타고 가는 거 신나냐라고 묻는 것 같습니다. Is flying in an airplane exciting? 이라고 물어보면 되겠죠. Is flying in an airplane exciting? 비행기 타고 날아다니는 거 신나냐? Is it exciting? 그래서 is it exciting? My plan is it. The most important thing is it. It is easy for me. 그래서 얘는 보어, 얘는 주어고요. 전부 다 getting 대신에 having 대신에 taking 대신에 flying 대신에 뭐? To get up early is easy for me.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o have a dream. My plan is to take a dance class. Is to fly in an airplane exciting? 전부 다 to, do의 형태로 다 되는데 근데 얘는 taking의 형태로 올 수가 없겠죠. 여기에 plan은 목적어를 가질 동사로 사용됐고 누구처럼? want처럼 to 부정사만을 가지는 녀석이기 때문에 칼질을합니다. it이 보여 안 보여 여기에? it이 없던 얘기는 뭐는 안 쓰겠다. 그렇죠. 가주어는 안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가주어 안 쓰고 자, 그거 어렵니부터 만들면 되겠네요. 그거 어렵니? is it hard 하고 it 자리에 it 지우고 is riding a motorcycle hard? 하면 되겠죠. Is riding a motorcycle. Is riding a motorcycle hard? Is it hard? 그 다음에 나의 영어 숙제는 그것이다. 나의 숙제는 그것이다. My homework is it. 그래서 우리가 쓸 녀석은 무슨 어 역할할 예정이다. 보호 역할하겠고 아까는 주어 역할했죠. 그래서 뭐 영어로 인기 쓰는 거 writing on email in English 그렇죠. My homework is writing on email in English. 밤에 외출하는 것은 위험하다. 안만기로 왔자 그것은 위험하다부터 하면 it is dangerous. 그래서 우리가 사용할 동명사 구는 주어 역할을 할 예정이다. 그래서 밤에 외출하는 거 going out at night is dangerous. 그렇죠? 오케이. What is dangerous? 그 다음에 cheating during a test is wrong. 영단계 하면 뭐예요? 그래서 시험 치는 동안이겠죠. 여기에 것이니까 겉동안 만들어야 되고 동안 3종 세트 중에서 겉동안 만드는 건 뭐? 겉동안은 누구야? during 어떤 것이라 했죠. 시험 치는 동안 치팅하는 것은 잘못됐다. 치팅하는 게 뭐겠어? 컨닝이라고 우리가 콩글리시로 잘못 쓰는 거죠. 컨닝이 아니고 치팅이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시험 치는 동안 컨닝하는 행위는 부정행위 하는 것은 치팅하는 것은 잘못됐다. 근데 원어민들은 이렇게 주어가 긴 거 안 좋아하고 어떻게 표현한다? It's wrong to cheat during a test. 또는 뭐 이 자리에 마치 to 부정사의 명사적 문법을 써야지만 가주어 진주어를 쓸 수 있는 것처럼 중등부 교재에 자꾸 설명하는데 이 자리에 치팅 와도 상관없다 했습니다. It is wrong cheating during a test 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가주어 진주어 구문 됩니다. My dream is meeting the president of the USA. 내 꿈은 미국 대통령 만나는 것이다. My dream is to meet the president of the USA 하면 되겠죠. 오케이. 보어로 사용된 경우가 2번이네요. 그래서 C의 1번, 2번은 전부 다 동명사가 주어, 보어일 때는 to 부정사를 써도 되고 그 다음에 동명사를 써도 상관없다 라는 얘기를 보여주고 있고요. 다음 포커스에서는
눈치를 보고 해도 되고 한쪽만 좋아한다 이쪽만 좋아하는 애도 있고 저쪽만 좋아하는 애도 있고 그 다음에 어느 쪽이 오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뜻이 달라지는 애도 있고 뭐 그렇죠? 맞죠? 헤이. 자 그래서 테니스 치는 것은 재밌다 Playing tennis is fun 하면 되겠죠? 뭐 또 들어야 되나요? 오케이. It is fun playing tennis. It is fun to play tennis. 뭐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그의 직업은 사진 찍는 것이다. His job is taking pictures. 하면 되겠죠. His job is to take pictures. 해도 되겠다. 됐습니까? 뭐 맨날 job이라는 이런 단어만 맨날 알고 계시는 것보다는 이런 단어도 알아두시면 좋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vocation의 뜻은 뭐다? 직업? 이란 뜻이다. 됐습니까? 그치? 이건 어떻게 읽어요? profession이죠. 전문적인이 뭐였더라? professional의 반대말은 뭐였더라? 아마추어였죠. 됐습니까? 오케이. 기억나셔야겠죠. 자, 목적어입니다. 이제는 눈치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The kid studied니까 이 친구는 어느 쪽이야? 상자? 어느 상자 속에 있어? enjoy하고 같이 있죠? 뭐 내 같은 소리 하고 있네 started인데 like 하고 같은 상자 안에 있죠 그러니까 이제는 to play도 되고 playing도 되겠죠 The kids started playing in the snow 아이들이 눈밭에서 놀는 것을 시작했다 놀기 시작했다 오케이 그 다음에 I stopped watching birds in the tree 해도 되고 to watch birds in the tree 해도 되겠죠 그쵸? 둘 다 뭐 상관없잖아요 I stopped watching birds in the tree I stopped to watch birds in the tree 둘 다 되겠죠? 안 됩니까? 둘 다 되죠 그쵸? 됐습니까? 그 다음, she is proud of winning the speech contest. 그녀는 어떻다? 자부심을 가진대죠. 네. 뭐에 대해서? 스피치 컨테스트에서 우승한 거. 말하기 대회죠. 말하기 대회에서 우승한 것을 자랑스러워한다. 뭐뭐를 자랑스러워하다. 통째로 외워야 할 수고는 뭐? She is proud of winning the speech contest. To win 된다 안 된다? 우리 계속 살펴봤으니까 to win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될 리가 없죠 이번엔 됐습니까? 그 다음에 the workers finished finish는 어느 통 안에 있으니까? 어느 상자 안에 있으니까? finish는 어느 상자야? 니까 Painting 밖에 안 되겠죠 문법적으로 The worker finished painting the fence 그 일꾼들이 울타리 칠하는 것을 마무리했다 The villagers became interested in 뭐 another 그래서 여기에는 Helping To help 됩니까? 될 리가 없죠 몇 번 문제하고 똑같은 이유로 3번 문제하고 똑같은 이유로 ing 형태밖에 안 되죠. 왜 도헌 3번과 5번의 공통점은 뭐? 민조이 쪽이다. 민준 3번과 5번의 공통점 뭐? 전치사의 목적어니까 동명사만 가능하겠죠. 됐습니까?
자, 일단 그러면 우리가 몇 가지 더 해볼 게 있는데요. One another 무슨 뜻이던가요? 서로서로라 뜻이죠. 네. The villagers became interested in helping one another. 해석하면 그 마을 사람들은 서로를 돕는 것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관심을 가지게 참 시작했다가 아니고 관심 가지게 되었다라는 얘기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each other 무슨 뜻이야? 서로서로 one another 하고 each other 하고 해석은 다 똑같네요. 둘 다 무슨 뜻이다? 서로란 뜻이죠. 조사 안 해왔어요? 응? 어? 응. 원어다가 잘못 나왔네. 너 나중에 뭐 회사에 취직해갖고 너한테 뭐 시키겠나? 어? 어이 김대리 이거 좀 해와 이러면 응? 어 이거 맞아? 진짜 이거 맞아? 아 이거 잘못 봤네요. 어? 오케이. 그래서 each other, one another, 우리말 해석은 다 서로란 뜻인데요. each other는 어떤 숫자가 들어있다? 2가 들어있다 했죠. 됐습니까? 3 이상은 뭐 써야 된다? one other 써야 된다 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지금 두 가지 형태가 되는 애들 모아서 보면 1번 스타트가 뭐라서 어느 통 안에 같이 있어서 like, love, hate, start, begin, continue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얘는 stop이 어느 통 안에 들어있어요? enjoy. 그렇죠. 누구는 자꾸 try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여행 가 계시네요. stop은 try가 아니고 enjoy죠. 됐습니까? 그런데 왜 둘 다 되냐? 자, watching 선택했을 때 해석은 나는 뭐 했다? 나는 quit 했단 말인 거죠. watching birds in the tree 하는 것을 더 이상 하지 않았다. 나는 나무에 있는 새를 쳐다보는 행위를 더 이상 하지 않았다. 더 이상 새를 쳐다보지 않았다라는 얘기 하는 거고요. I stopped, I held죠, 이건. I held to watch birds in the tree 하면 이건 무슨 뜻? 무슨 뜻이야? 아, 새 쳐다본 거 그만뒀다. 아, 했다. 그 위엔? 아, 밑에 건 헤드 거는 아, 계속했다. 새를 계속 쳐다봤다. 할 때 됐다. 할 때 됐어. 어? 몇 번 해줘야 되냐 도대체. 어? 내 지금 기분이 어떤지 알아? 어? 우리 도헌이 애기 키우면서 콩쥐팥쥐 얘기를 한 수십 번 해주는 기분이야. 어? 옛날에 콩쥐가 살았는데 엄마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아빠가 세장가 가갖고 팥쥐 엄마랑 결혼했는데 뭐 얘기를 너 수업을 하면 좋겠냐? 어? 아니 뭐 애들이 이렇게 스토리를 기억을 못해. 도파민 중독이야 전부? 어? 밑에 나는 멈췄다. 가던 길을 멈췄다. 왜? 나무에 있는 새를 쳐다보기 위하여. 그래서 to stopped to watch the birds in watch birds in the tree 명형부 할 수 있겠네. 얘는 to 부정사 명형부하면 뭐가 된다 했어. 이거 부사적 용법이기 때문에 stop의 무슨어가 아니다. 목적 우리가 like니 enjoy니 want니 try니 하는 것들은 동사의 목적으로서 그냥 명사가 와도 되는데 명사 이외에 동사를 목적으로 삼고 싶으면 동사를 목적으로 만들려면 걔가 명사처럼 행동해야 되는 거고 가다가 가는 것 의미로 설명하면 가다가 가는 것이 돼야 되는데 달리다가 달리는 것이 되어야 목적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데 난 달리기를 즐겨요. 난 달리기를 즐깁니다. I enjoy running.
난 달리는 것을 원합니다. I want to run. I want to run. 난 달리는 것을 그만합니다. I stop running. 괴상한 얘기 하나 할게. 난 달리기 위하여 멈추었다. I stop to run. 됐습니까? 뭐 하고 있는지 잘 따라오고 있어요? 진짜로? 얘라고 했으니까 이제 stop 얘기, 콩쥐팥쥐 얘기했어. 서른 번씩 하게 만들지 마. 자, 분명히 여기서 요구하는 건 관로안의 watch를 여기에 알맞은 형태로 넣으라고 했죠. 무슨 뜻을 뭐 표현하라고 한글로 해석을 안 적어놨기 때문에 여기 답은 둘 다 됩니다. I stopped watching. I stopped to watch. 근데 다만 하고자 하는 말은 완전히 달라진다. 됐습니까? 말한 시점 이후로 새를 쳐다보고 있는 문장은 위의 문장이야 아래 문장이야? 말한 시점 이후로 새를 쳐다보고 있는 문장은 위의 문장이야 아래 문장이야? 응? 말한 시점 이후로 새를 쳐다보고 있는 표현은 두 가지 표현 중에서 어느 거냐고요? 당연히 밑에 거죠. 나는 멈추었다. 새를 쳐다보기 위하여 라고 밑에 문장을 말하고 있으니까. 아니 또 모르네. 어? I stopped to watch birds in the tree. 해석은 나는 이동을 멈추었다. 뭐 차를 타고 가든 걸어가든 뛰어가든 어쨌든 더 이상 난 move 한단 말이야. 왜? 가다가 왜 가든 이동을 왜 멈췄냐고. Why? Why? In order to watch birds in the tree 하려고. 이동을 멈춘 의도를 얘기하고 있죠. 그럼 이렇게 표현한 사람은 이 말한 시점 이후로 새들을 쳐다보고 있겠네. 새를 쳐다보기 위하여 가던 길을 멈췄다니까. 근데 위에 문장은 그 이전까지 새를 쳐다보고 있었단 얘기인 거지 지금. 그러다가 I start watching birds in the tree 라고 얘기하는 순간 나는 새 쳐다보는 행위를 더 이상 하지 않았다 라고 얘기하니까 위에 문장은 그 이후로 말한 시점 이후로 새를 쳐다보고 있지 않겠네. 예, 못하겠습니까? 내가 뭐 억지로 막 소리를 지르고 뭐 망치로 때린다고 머릿속에 들어가겠어요? 지가 집어넣어야지. 맨날 수업시간에 정신이 안두르메나 가있는데 뭐가 머릿속에 남겠습니까? 관로안의 말을 바르게 배열해서 문장을 완성하라는 것은 이 앞에 힌트로 있는 부분과 단어를 조합해서 0단계를 하고 그 0단계 표현을 하기 위해서 알맞은 걸 하란 말이죠. And it left 보이고. 오케이. 그러면 이 문장 0단계 하면 뭐예요? 오케이. 앤디는 점심을 마저 먹지 않고 떠나버렸다. 아, 나 점심 먹을 시간, 다 먹을 시간이 없다. 먹다가 중간에 어디론가 가버렸다고 얘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누가 다? 앤디가 left, 떠나버렸죠. 그렇죠. 뭐하냐. And it left without finishing his lunch.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만나본 적 있고요. 내가 이 표현 쓸 일이 많으니까 꼭 이어두라 익혀두라 했습니다. Without doing 이라면서 소개했습니다. Without doing은 무슨 뜻이다? 뭐뭐 하지 않고서 라는 뜻이다. Without doing. 뭐뭐 하지 않고서 라는 우리말의 반대말은 뭐뭐 함으로써 라는 뜻이야 했죠. 뭐뭐 함으로써. 뭐뭐 함으로써 라는 표현은 뭐였습니까? By doing 이었죠. 뭐뭐 하지 않고서 without doing. 뭐뭐 함으로써 by doing.
정도는 향상시킬 수 있다. 무엇을 어떻게? You can improve your English by reading many books. 뭐뭐 함으로써? By doing. 뭐뭐 하지 않고서? Without doing. 이것도 혹시 처음 들어보는 거 아니겠지? 내가 다섯 번째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Without doing. 뭐뭐 하지 않고서? By doing. 뭐뭐 함으로써? 그 다음에 이번 문장 뭐 끝에 미로 끝났고 뭐 나를 잊지 않아서 고맙다고 얘기하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나를 잊지 않아서 고마워. 고마워. Thank you. Thank you. Where? For? Not? Forgetting me. Thank you for not forgetting me. Doing엔 안 넣으면? Not doing. To do엔 안 넣으면? Thank you for not forgetting me. 나를 잊지 않아줘서 고마워. Thank you for remembering me. 됐습니까? Thank you for 뒤에 어떤 것을 집어넣으면 고마워하는 이유를 표현하는 걸 했죠. 그것 때문에 고마워. Thank you for it. 그거 뭐 나를 잊지 않는 것. Not forgetting me. 오케이. 그 다음에 3번 문장은 뭐 해석이 쉽습니다. 영단계가 쉽습니다. 내 친구들이 즐기네요. 뭘 즐깁니까? 스포츠에 대해서 대화 나누는 거. 그래서 누가 다 my friends가 enjoy. Enjoy what? Talking about sports. 스포츠. My friends enjoy talking about sports. 4번. 그래서 4번 문장 영단계 하면 많은 아이들이 뭐 한답니까? 싫어한대죠. 뭘 싫어한대? 약 먹는 거. 많은 아이들은 싫어한다. Many children이 mind 하죠. 무엇을? Taking the medicine. Many children mind taking the medicine. 오케이. 그래서 허즈반드의 반대말은 뭔가요? 와이프죠. 맞습니까? 그래서 앤의 남편은 담배 끊었다는 얘기 하라네요. 그래서 앤's husband gave up smoking. Gave smoking up 대 안 대? Gave smoking up 대 안 대? 왜 돼요? 이어 동사니까. 됐습니까? 스모킹 동명사야 현재 분사야. 동명사니까 안만 길어봤자 gave it up.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칼질하랍니다. 누가 무엇을 다 양파 먹는 것을 다 꺼리지 않는다. 난 싫어하지 않아. I don't mind. Mind는 누구처럼? Eating onions. I don't mind eating onions. mind의 동사 같은 경우에는 대아파트에서 좀 어려운 대아파트 할 때 나온다 했습니다. 됐습니까? Do you mind if I open the wind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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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 you mind opening the window? Do you mind opening the window? 뒤에 좀 더 붙여주면 좋겠는데? Yes, I mind opening the window. 그 다음에 칼질하랍니다. 누가? 오케이. 무엇을?
파티에서 그녀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뭐했다? 피했다. 시제는? 니까 빨리 이디 쓰세요. 자, 썼어? 이디 쓰라니까? 언제 중2 될래? 언제 초등학교 6학년? 아직도 6학년이야. Peter avoided talking to her at the party. 그래서 avoid는 누구처럼? enjoy처럼 doing만을 목적으로 한다. avoid doing 이라 했죠. 됐습니까? Peter avoided talking to her at the party. 칼질합니다. 누가? 수잔은 무엇을? 오늘 밤 설거지 해야 하는 것을, 그것을 뭐한다? 걱정한다. 여기서 외워야 할 수고? Be worried about. 됐습니까? 그래서 빨리 Y 지우고 IED 써, 빨리. 어? 됐어? 수잔 is worried about washing the dishes tonight. 수잔 is worried about washing the dishes tonight. worry를 그대로 쓰면, 쓰고 싶으면 수잔 worries about 이렇게 하시든지 y를 i를 고치고 es 붙여서 does 있는 형태로 수잔 worries about washing the dishes tonight. 전치사 뒤니까 ing 형태밖에 허락하지 않을 거고요. enjoy처럼 동명사만을 좋아하니까 to 부정사 안 될 거고요. mind, enjoy처럼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가지니까 enjoy 쪽이니까 to 부정사 안 될 거고요. 그 다음 계속해서 제임스는 강에서 수영하는 것, 그것을 두려워한다. James is afraid of swimming in the river. 3번하고 똑같이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 동명사는 to 부정사로 바꿨을 수가 없다. 오케이, 칼질하랍니다. 1번, 너는 너의 방 청소하는 것, 그것을 뭐 했니? 마무리했니? 우리는 그 계획 바꾸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뭐뭇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talk about 쓰면 되겠고요. 오케이, 그래서 빨리 O를 지우고 ID로 빨리 바꿨어. O를 지우고 빨리 ID로 바꿨으라고. 다 했어? 뭐? Did you finish cleaning your room? 물음표 안 한 사람 빨리 물음표 하시고요. Did you finish cleaning your room? 그 다음 이번 문장의 시제는 빨리 ED 쓰시고요. We talked about changing the plan. We talked about changing the plan. 전치사 목적어 자리에 있는 changing은 to change로 바꿀 수 없을 거고요, 당연히. 됐습니까? 목적어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 계속해서 이제 뭐 enjoy 쪽이냐, like 쪽이냐, want 쪽이냐, try 쪽이냐. 오케이, 그래서 관로 안에서 알맞은 것을 골라라. Would you mind shutting the door? 너는 어떻겠니? 너는 싫겠니? Shutting the door. 그 문 닫는 거. 문 닫는 거 너 싫겠니? 내가 문 닫을 건데 괜찮겠어? 오케이, 그래서 문 닫아도 된다고 허락하는 사람은? No, I wouldn't mind shutting the door. 너가 상대방이 하라는 행동을 그대로 하라고 얘기하는, 허락하는 표현이니까 mind 뭐 조심하라고 얘기했죠. 문 열지 마 라고 대답하는 거, 그렇다면 뭐다? Yes, I would mind shutting the door. Okay, at first는 무슨 뜻이고? Okay, for the first는? 처음으로.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뭐 할 때 얘기하는 거고? 경험이고, 이거는 뭐 할 때 하는 거다? 순서. 됐습니까? 얘는 when에 대한 대답이다. 얘는 how에 대한 대답이다.
됐습니까? 너는 어떻게 키스했니? 도원이 어제 키스했잖아. 어떻게 키스해봤어? 네. 처음으로 해본 거죠. For the first. 그치? 아니야? 너 저쪽 꼼꼼한 데서 누구랑 막 뽀뽀하는 것 같았는데. For the first 아니었어? 저 아닙니다, 셉! 아, 알겠습니다. 오케이. 근데 너 화를 내고 그래. 당했었나요? 아, 아니구나. 황당해 했군요. I practiced drawing dogs at first. 나는 연습했다. 개 그리는 것을 제일 먼저. 됐습니까? 난 개 그리는 것부터 연습했어. I practiced drawing dogs at first. 난 처음에는 개 그림 연습했어. My family planned to go to Canada. 나 해가지고 캐나다로 가는 것을 계획했다. 그래서 갔다 왔잖아. 됐습니까? Niagara the Great. 아니지. Niagara the Falls도 갔다 왔고. 와우, 좋겠다. 근데 아빠가 전쟁 날까봐 무섭다네요. 뭘? My brother enjoys cooking for my family. 나의 남자 형제는 가족을 위해 요리하는 것을 즐긴다. Do you want to have lunch on the bench? 너는 벤치에서 점심 먹기를 원하니? 오케이, 어법상 바르게 고쳐라. Anna finished setting the table for dinner. 애나가 뭐 했다? 해석해주세요. 애나가 뭐 했다? 마무리했다, 끝냈다, 무엇을? 상 차리는 거, 뭐를 위한 상? 저녁 식사 상 차리기를 마무리했다. And I finished setting the table for dinner. 저녁 식사 상 차리기를 마무리했다. Would you mind passing me the bottle? 너는 어떻겠니? 싫겠니? Passing me the bottle. 그 병을 나에게 전달해 주는 것을. 저한테 병 좀 전달해 주시겠어요? Would you mind passing me the bottle? Yes, I mind. 네가 해, 그냥. 난 하기 싫어. Joanne promised to bring her book tomorrow. Joanne가 뭐 했다? Promised. 뭐 했다? Joanne가 뭐 했다? Promised의 뜻도 모르냐, 이 똥개들아. 약속했다. 헷갈리게. 아, 그랬어. 뭐랑 헷갈렸는데. Prepare랑 헷갈렸어? 조한누는 약속했다. 뭘 약속했다? 그녀에게, 아, 그녀의 책을 내일 갖다 주겠다고. 내일 책 갖다 줄게 라고 promised, 약속했다. 조한누 promised to bring her book tomorrow. 그녀의 책을, 아, 가지고 오겠다고 하네요. 어, 책 내일은 꼭 챙겨 올게요 라고 약속했다. Emma decided to buy a new camera. Emma는 새 카메라를 구입하기로 결정했다. Decided to do, promise to do, mind doing, finish doing. 칼질하랍니다. 누가? 제니퍼는 무엇을? 그것을 뭐해버렸다? 포기해버렸다. 빨리 I를 A로 고쳐. 어? I를 A로 고쳐. 됐어? 제니퍼 gave up fixing her computer. 제니퍼 gave up fixing a computer. 오케이, 그래서 누가? 나는 언제? 무엇을? 그것을 뭐한다? 원한다. 누가 나? I want to get into shape before summer comes. I want to get into shape. I want to get into shape before summer comes. Okay, 그래서 몸매를 가꾸다. 몸매를 가꾸다. Get into shape. Get into shape이겠지, 똥개야. 몸매를 가꾸다. Get into shape. Shape의 뜻은 모양, 형태. 영어스럽게 보면 어떤 모양이 되다. Get into shape. 근데 사람이 뭐 어떤 모양이 되고 싶으면 좋은 모양이 되고 싶겠죠. 예쁜 몸매를 가지고 싶겠죠. Get into shape. Before summer will come 하면 안 되는 이유. 얘가 하는 일이 뭔데?
접속사인데 그렇다면 시간에 부사절을 이끌고 있고 when에 대한 대답 속에는 보리장머리 없이 will이 아닌 현재 시제로 미래를 표현해야 된다. I want to get in shape. 난 몸매 가꾸고 싶어. I want to get into shape before summer comes. 오케이. 너는 독후감 쓰는 행동을 내일까지 마무리할 수 있겠니? Can you finish writing the book report by tomorrow? 그녀의 요가 시간에는 전치사 사용해서 표현하기로 했습니다. 할 일을 합니다. 누구는? N은 언제? 그녀의 요가 시간에 무엇을? 뭐한다? 즐긴다. 시제는? 빨리 S 쓰세요. 2번 나는 무엇을 곧 너를 만나는 것을 그것을 뭐한다? 희망한다. 난 그거 희망해. 너무 중3 올라가는 놈들이 뭐 빨리 S 쓰세요 뭐 이런 얘기 다 듣고 있고 말이야. 그치? 오케이. 그래서 1번 누가다? N enjoys what? Watching TV. When? In her free time. In her free time 대신 쓸 수 있는 전체 쓰기를 했으니까 이거고요. When she has free time 같은 표현도 있겠다. And enjoys watching TV when she has free time. In her free time. free 대신 쓸 수 있는 단어 종종 시험에 출제되고 in her spare time in a when she is not busy 뭐 이런 거겠죠. 오케이. 2번 문장 시제는 그러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하다 쉬고 그 중에 두 쓰면 되겠죠. I hope to see you soon. 오케이. 그래서 여기 meet은 원어민들은 어색해한다 했습니다. 이거는 모르는 사람끼리 만나는데 그런 거고요. 친한 친구 사이에 만나는 건 I hope to see you soon. 됐습니까? 그 다음 like와 try를 구분하는 파트 포커스 16 빈칸에 알맞은 말을 보기에서 골라 알맞은 형태로 써라.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요거는 어떻게 읽고 breathe라고 읽고요 뜻은 호흡하다 란 동사죠.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어떻게 읽고 breath 라고 읽고 뜻은 뜻은 숨 호흡이겠죠. breath 숨 호흡 breathe 숨 쉬다. 오케이. 그래서 I love to breathe the cool mountain air. 만 됩니까? breathing 됩니까?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문장의 뜻이 달라집니까? 뭐가 오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뜻이죠. I love breathing the cool mountain air. My father hates walking on the weekend. To walk 됩니까? 네. 당연히 되죠. 뜻이 달라집니까? 똑같죠. 아버지께서는 주말에 일하는 걸 무지하게 싫어하신다. My father hates walking on the weekend.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보니까 이거는 0단계를 꼼꼼히 해보고 정해야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0단계 완성시키면 금요일까지 너의 보고서를 제출
해야 할 것을 잊지 말아라. 그럼 미래의 일을 잊지 말라는 거야. 과거에 네가 했던 일을 꼭 기억하고 있으라는 거야. 그러니까 don't forget to hand in your report. 왜 읽다가 말 읽다가 말아? Don't forget to hand in your report by Friday. 됐습니까? Hand in 통째로 외워둬야 되겠죠. Hand in 뭐하다? 그래서 바꿔 쓸 수 있는 건 submit. 자, 그리고 4번도 try 동사가 사용된 거 보니까 0단계를 해보고 어느 쪽 뜻인지 try가 무슨 뜻 아니면 무슨 뜻? 노력하다 아니면 노력하는 거하고 애쓰는 건 똑같은 거 아니야? 시험 삼아 한번 해보다 둘 중에 뭐가 어울리는지. 오케이. 그래서 그에게 진실을 뭐 남아있는 거 이거니까 말아 시험삼아 말해봤다 아니면 뭐 말하려고도 애썼다 그러나 그녀는 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할 수 없었다. 그렇죠. 그럼 시험삼아 해본 거야 애쓴 거야? 애쓴 거죠. She tried to tell him the truth. She tried to tell him the truth but she couldn't tell him the truth. 애는 썼으나 she couldn't tell him the truth. 여기에 to tell이 되도록 해주는 장치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But she couldn't. But she couldn't. 'Tell him the truth'가 생략된 거죠. 말할 수가 없었다. 애는 썼지만 말 못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to tell이 내용적으로 어울리겠죠. 됐습니까? 네. 뭐야 이거 빈 거야? B. 관로안의 말을 빈칸에 알맞은 형태로 써라.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It was wonderful. It은 뭐? 나이가라 falls 대신 왔죠. 선생님 나이가라 falls인데요. 그렇죠. 이건 무슨 명사라서 고유명사라서 뭐 취급한다? it 취급한다. 어? 아니구나. 그게 아니구나. 아, it이 딴 거 대신에 와서 뭐 어쨌든 I remember 이거는 0단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나이아가라 폭포는 어땠었다? 멋졌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봐야 할 걸 기억하는 거야 봤던 걸 기억하는 거야. 그래서 I remember seeing Niagara Falls. I remember seeing Niagara Falls. It was wonderful. 그래서 여기에 wonderful에 는 하고 a 했으니까 뭐 하나만 해줘. 먼저 하면 유리할 텐데. 어썸 그렇지. 또 죽을래 또. 인터레스팅. 이 자리에 인터레스팅을 넣겠다고? 셀프 딱 봐봤는데 때리시고요. 또 안 때리고 버틴다 저거. Amazing. 그렇지. 테레픽 이런 것들 있었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Remember to pack your swimsuit. We'll go to the pool. 그래서 수영복 챙겨가야 할 것을 꼭 기억하고 있어라. Remember to pack your swimsuit. 앞으로 할 일에 대한 당부 표현이죠. 우리 수영장 갈 거야. If your wife is angry at you, 만약 네 와이프가 너한테 화를 낸다면, try giving her flowers. 그래서 낑낑대면서 애쓰란 말이야. 이 행동을 애쓰란 말이야. 한번 해보란 말이야.
그렇죠. 그녀에게 꽃을 한번 줘봐라. 시험삼아 한번 줘보렴. If your wife is angry at you, try giving her flowers. I forgot reading the book last year. 난 작년에 그 책 읽었던 것을 깜빡했다. 아, 책 읽었는데 다 까먹었네. I forgot reading. 과거의 일을 forgot 한 거야. 미래에 할 일을 forgot 했던 거야. 그러면 이 문장은 이 말을 한 사람은 책을 읽었어, 안 읽었어? He tried to remember my name. 그는 내 이름을 기억하려고 뭐 했다? 노력했다, 애썼다. 그는 내 이름 기억하려고 노력했다. 그 다음 칼질에로 해야합니다. 나는 그녀를 전에 봤던 것을 기억한다. 과거의 일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 생각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2번 우리는 그 폰을 가지고 가야 할 것을 그것을 깜빡했다. 그래서 여기에 기억한다, 잊어버렸다 둘 다 시제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우리말 해석들이죠. 나는 전에 그녀를 봤던 것을 기억한다 라는 표현의 전체 문장 전체 시제는 현재죠. 그럼 누가 다 I remember seeing her before. I remember seeing her before. 나 저 사람 전에 본 적 있어. I remember seeing her before. 그 다음 2번 문장의 시제는 유리인가요? 유리 forgot. 그래서 과거의 일을 깜빡했으니까 ing야 to야. ing. Okay. To take the coupons. You forgot to take the coupon. 그래서 take the coupons 했어 안 했어? 안 했죠. 여기 taking이라고요? 그래서 쿠폰 써먹었어? 못 써먹었어? 쿠폰 못 써먹었죠? 그렇죠? 유리의 엄마가 야 쿠폰 꼭 챙겨가래 라고 당부했죠. 엄마가 유리 보고 뭐라 그랬을까? Don't forget to take the 그렇죠. Don't take the bring the coupons 라고 했겠죠. 근데 그걸 안 했죠. 그러니까 forgot to do를 써야죠 이건. 됐습니까? 이거는 고등부에서도 시험 문제 나와요. 다음 중 어색한 부분을 고르세요. 잘못된 부분을 고르세요. 틀림없이 해석해보니까 이 행동은 안 했어야 돼. 이 행동은 안 했어야지 내용이 많아 들어가. 그래갖고 막 유리가 아 맞다 깜빡했다 아 이거 50% 할인하는 쿠폰 있었는데 하면서 막 뒤에 내용 읽어보니까 막 아 막 그래가지고 막 다시 어? 2시간 차 타고 갔는데 미국은 뭐 보통 좀 머니까 캐나다 이런 데는 뭐 좀 마트 같은 데 가려고 하면 한참 차 타고 가야 되잖아. 우리처럼 뭐 2, 30분 차 타고 가면 돼? 응? 그렇잖아. 그치? 그래? 가깝네. 다행이네. 하여튼 뭐 한 2시간 차 타고 막 딱 이제 아 이 쿠폰 50% 할인 와우 이러면서 딱 봤는데 아 맞다 깜빡했다 다시 차 타고 가야죠. 어 그래서 투두가 와야 될 자리입니다. 됐나요? 뭐 다음번엔 안 틀리겠지 뭐. 이번에 틀렸으면. 자 수거 외우랍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난 너랑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다. I I can't help 뭐 falling in love with you. 뭐 얘기해주고 뭐 예예 하는 게 네가 아는 게 아니잖아. 그러나 하는 놈들도 있지, 그치? 없어? 어, 그런 것도 안 해? 아우, 요즘 애들 낭만이 없어. 어우, 라떼는 말이지. 말로 안에 잘 맞은 것을 골라라. I'm used to. 내가 이용을 당한 걸까? 내가 익숙해진 걸까? 내가 이용, 익숙해진 거야?
그 어떤 것에게 익숙해졌다 이거 해야 되는 건가? 뭐뭐 행동하는 것에 익숙해졌다. 뭐 어떤 것에게 익숙해졌다 라는 표현하는 거죠? 그럼 I'm used to living in the city. 난 도시 생활에 익숙해졌다. 2가 전치사의 2니까 조심해라. On seeing Daniel, I ran away because I lent some money from him. 하면 되겠죠? 네. 그렇죠? On seeing Daniel. 0단계. I ran away. 난 뭐 했다? 도망갔다. 왜? 왜 도망갔대요? 그에게 돈 빌려서. Because I rent some money from him 이라 했잖아. 네. 됐습니까? 그 다음, he spent all the money buying Christmas gifts. 여기에 뭔가 집어 넣어도 된다 그랬죠? 집어 넣어서 읽어주세요. 네. He spent all the money on buying Christmas gifts. 그래서 spend a doing, spend a on doing. a를 소모하다, 소비하다, 써버리다, doing 하는 행위에다가 나는 내 돈을 다 써버렸어. 크리스마스 선물 사는데. Her family cannot help worrying about her wound. wound의 뜻은 그래서 뭐? 상처. 그렇죠, 상처. 동사로도 쓰입니다. 동사로 쓰이는데 이 표현은 뭐냐? She was wounded 인 거죠. She 이 상황에서 she was wounded라고 썼다는 얘기는 그래서 wound가 동사로서는 무슨 뜻이다? 상처받았다. 상처 입히다라는 뜻인 거죠. She was wounded의 문법적인 내용은 수동태죠. 그녀가 상처를 입힌 거야. 상처를 입히는 걸 당한 거야. 여기에 이 부분 문법적으로 뭐라고 불러? 됐습니까? 그러니까 상처 입히다는 뜻도 있겠죠. She was wounded. Her family cannot help worrying about her wound. 그녀의 가족은 그녀의 상처에 대해서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야? 너한테 너랑 사랑에 빠지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상처가 생겼으면 걱정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라는 표현하는 게 뭐다? cannot help doing. 그래서 이거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은 her family cannot but worry about her wound. cannot but do라 했죠? cannot but do.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어법상 어색한 부분을 찾아서 고쳐라. Do you want to go skiing? SKIING라는 거. 아예 두 번 들어가는 거. 그래서 이거는 go doing, go shopping, go fishing, go skiing, go swimming. 뭐뭐 하러 가다 표현 수거라고 하면서 외우라 했죠. Go doing. How about reading this article? 그래서 이 신문기사 한번 읽어보는 게 어떻겠니? How about reading this article? Article, 만난 적 있죠? 그쵸, 시금치가 뭐, 땅 속에 있는 뭐를 찾아내니? 뭐 이러면서. 어? 처음 들어봐요? 처음 들어보나? My father is very busy running our store all day. 그래서 요거 외워야 할 수거가 뭐라고요? Be busy doing. Okay. My father is very busy running our store all day. 아버지께서 뭐 운동선수인 같다, 그치? 그쵸? 아버지 직업이 뭐 이렇게 달리기 하시는 건가 봐. 그쵸? 근데 왜 하필이면 저기서 러닝을 하시는 거지? 그치? 그래서 0단계 하면 뭐예요? 아버지께서 어떻다? 매우 바쁘시다. 하루 종일 우리 가게에서 뛰어다니시느라 바쁘시들. 그쵸? 그래서 런의 다양한 의미 중에서 여기서 런의 뜻은 운영하다. 우리 가게를 하루 종일 운영하시느라 바쁘시다. 자, 런을 이제 맨날
초딩처럼 달리다라고만 생각하면 안 되겠다. 운영하다, 경영하다. They are looking forward to joining the band. 그들은 뭐 하는 중이다. 아이고야. They are looking forward to. 그들은 기대하고 있는 중이다. 그 밴드에 가입하는 것을. Look forward to doing. 오케이. 그래서 아무 쓸모 없어. It's no use. 뭐 하는 거? Regretting now. 그래서 regret 뜻은 후회하다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은 be sorry. 맨날 I am sorry를 나는 미안해 한 데만 쓰이는 게 아니고 난 유감스럽다, 나는 후회한다 라는 뜻으로도 쓰일 수 있다는 거. It's no use being sorry now. Regretting now. 그래서 it's no use doing. 뭐뭐 하는 것은 쓸모가 없다. 자, 그래서 요거 no use라는 명사를 이 자리에 써도 되지만 여기에 형용사 같은 뜻을 가진 형용사를 넣어도 되겠죠. 그쵸? 그래서 이 자리에 넣을 수 있는 형용사는 뭐? 형용사는 뭐? useless 하면 되겠죠. It is useless regretting now. 유슬리스의 반대말은 뭐야? 유스풀이겠죠. 얘를 즈라고 읽으면 동사입니다. 얘 명사로 읽어야 돼요. 유슬리스, 유스풀이야. It is no use가 아니라 했어. It is no use라 했어. 나는 그것에 대해 그에게 묻지 않을 수가 없다. 할 수 없네.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네. I cannot help asking him about that. Cannot help doing. Cannot help falling in love with him. I cannot help asking him about that. Okay. 그래서 그 소식을 듣자마자 on hearing the news, he began to cry. 그래서 on 대신 쓸 수 있는 거 뭐가 있대더라? Upon. Upon hearing the news라는 이 표현도 잘 익혀두세요. On hearing the news는 아는데 Upon hearing the news는 모르는 애들이 꽤 있더군요. 됐습니까? 같은 표현이라는 거. Upon은 여러분들이 잘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Upon hearing the news도 된다는 거. 요거 바꿔 쓸 수 있는 건 뭐였더라? 내가 이거 upon hearing the news 바꿔 쓸 수 있는 거 뭐였더라 하면서 여기 동그라미 쳤단 얘기는 이거랑 같은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접속사가 있다는 얘기겠죠. 얘를 쳐다보라는 건 CJ1를 신경 써야 될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이란 얘기니까 뭐였더라? When? 뭐였더라? As soon as As soon as he heard the news, he began to cry. 됐습니까? As soon as, 뭐뭐 하자마자 라는 뜻을 가진 접속사라고 이제 네 번째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네. On hearing the news, as soon as he heard the news, he began to cry. 그 다음 뭐뭐에게 익숙해져 있다라는 표현이군요. 그렇죠? 그렇다면 시제는 is she is used to sleeping during the day. 그렇지? She is used to sleeping.
또 소파 is used to sleep. 이건 뭔 뜻인데? 자기 위해서 이용된다, 사용되어진다. 됐습니까? 그래서 be used to doing이라고 무슨 수거처럼 왜 만든다 해서 무슨 얘기 하느냐에 따라서 수동태 표현에 why에 대한 데다 명형부 했더니 부사고 의도더라.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 틀린 거 눈치챘죠? 이 문장 뭐에 있네? Sleep the sofa야, sleep on the sofa야. 해야 되니까 the sofa is used to sleep on. 그래서 be used to 동사 원형일 때도 있고 be used to doing일 때도 있고 뭐뭐 하기 위하여 이용된다, 뭐뭐 하는 것에게 익숙해져 있다. 무슨 뜻이냐에 따라서 문법적으로 달라진다. 오케이, 여러분들 마음이죠? 나는 언제, 지금, 무엇을 집에 가는 것을, 지금 집에 가는 것을 뭐한다? 원한다. 원한다는데 feel을 쓰라고? 뭔 소리지? 나는 당신과 함께 일하는 것을 뭐한다? 기대한다. 목을 학처럼 쭉 빼고 그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죠? 오케이. 아닌가요? 거북이처럼 쑥 집어넣고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오케이. 그래서 I want 라고 썼다가 want 지우고 뭐 쓰면 돼? I feel like. 그래서 like가 품사가 뭐라서 그래서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니까 going home now. I feel like going home now. I would like to go home now. I want to go home now. 같은 표현이라 했죠. 원하는 것 말하기, feel like doing, want to do. 그 다음에 I 이거는 주로 현재 진행형으로 하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I'm looking forward to walking with you. I'm looking forward to walking with you.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게 해서 동명사 파트도 마무리가 되었고요.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 아니 뭐 저기 날 만났는데요. 오케이, 그래서 네. 네? 왜요? 아니 안 끝났는데. 아니 잠깐 그 색 진동 같은 건가? 오케이, 30분이 남았어, 이 똥개야.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쵸? 근데 아까처럼 이러고 싶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녀인데요? Her exercising every day is important.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네? 아, 네. 그래서 뭐 이제 이거 써줘. 이거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어떻게 쓰면 된다? 소유격을 쓰는 게 원칙이나 목적격을 써도 무방하다. 응? 동명사의 의미상,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뭐 어떻게, 뭐 어떤 방법이 있는데?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어떤 방법이 있는데?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 어떤 방법으로 사용하는지 몰라? 어? For 목적격 또는 of 목적격이 있죠? 근데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뭐가 원칙인데? 이 원칙인데 뒤에 말 마저 해줘. 소유격이 원칙인데 뭐? 목적격도 가능하다. 됐습니까?
다음은 어디로 가면 되냐? 나와라. 목차. 조동사로 가겠습니다. Chapter 5. 자, 여러분들 초딩 때 양념치라고 배웠던 거고요. 조동사고요. 조동사는 조동사만 가지고 문장이 완성될 수가 없죠. 조동사 뒤에는 비동사라든지 아니면 일반 동사 같은 것들이 같이 와야 되는데 그때 비동사나 일반 동사를 조동사 뒤에 갖다 놓는 어떤 규칙이 있죠. 동사 원형이 와야 된다는 거 당연히 잘 아실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조동사 두 개를 동사 하나에다가 막 밀어 넣을 수는 없다 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표현은 어떻게 하더라? 할 수 있을 것이다. I will be able to. 그렇죠. I will be able to. Will be able to do. 해야만 할 것이다는. 해야만 할 것이. 미래랑 의무랑 섞고 싶어. 해야만 할 거야. 슈드 비 고잉 투 두. 그런 방법도 있긴 하겠네. 불가능하지 않겠네. 근데 그거보다 좀 더 일반적으로 그건 되게 좀 가능은 한데 문법적으로 불가능한지는 아는데요. 좀 어색해 할 것 같은데 원어민들이. 해야만 할 것이다. 뭐라고? Will have to do 하면 미래 의무 표현이다. 그런가? 무거운 것도 했고 조동사란 동사를 도와주는 친구다. 조동사는 비동사나 일반 동사의 앞에서 특정한 의미, 뭐 예를 들어서 뭐 충고의 느낌, 의무의 느낌, 추측의 느낌, 옛날에는 했는데 지금은 안 한다는 느낌, 나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느낌, 추측의 느낌. 근데 추측도 이제 추측의 강도가 다르죠. 뭐뭐임에 틀림없어 라고 추측할 수도 있고 뭐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이럴 수도 있고 뭐뭐일 거야 이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뭐일 리가 없어. 추측도 단계가 다르죠. 뭐 그런 추측도 있고요. 그래서 보조동사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조동사는 혼자서는 쓰이지 못하므로 조동사 뒤에는 반드시 동사가 있어야만 한다. 근데 여러분들 조동사로 끝나는 문장도 많나봐요. 뭐 서로 대화할 때는 상대방이 얘기했는 동사는 뭐 Can you swim? Yes, I can. Can으로 끝나네. 조동사 뒤에 반드시 동사 원형이 와야 되는 건 아니네. 그렇죠? 생략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주어의 수와 인칭의 관계없이 그러니까 이건 뭐냐 뭐 do가 들어있다고 해서 can의 모습이 바뀐다든지 또는 뭐 does가 들어가야 될 상황이라서 뭐 이렇게 바뀐다든지 또 did가 들어가서 뭐 이렇게 바뀐다든지 이런 건 존재하지 않는다. 항상 같은 형태이며 조동사가 있는 의문문 Can you? 하면 된다. 부정문은 No, I can't swim 하면 된다는 거. Can you come with me? 오케이. 그래서 이거 능력이야 허락이야 추측이야 뭐야 도대체 이거 능력이야 허락이야 추측이야 요청이야 뭐야 이거 요청. 요청이죠. 그래서 몇 종 세트? 4종. 3종이죠. Can you come? Can you come with me? Would you come with me? Could you come with me? 세 가지가 있죠. Can you come? Would you come? Could you come? 아니네, will you come도 되네, 4종이네. 됐습니까? 요청 4종 세트죠.
그 다음에 I cannot play the guitar. 이거는 뭐야, 요청이야 아니면 허락이야 능력이야 추측이야? 능력. 능력이죠. 그래서 바꿔 쓸 수 있는 건 뭐? I am not able to. 왜 하다가 말아? I'm not able to play the guitar 하고 갔죠? 지금 뭐하고 같은데? I'm not able to play. I can't play the guitar. 죽을래? 뭐라고? I'm not able to play the guitar. I'm not able to play the guitar 하고 갔다. 자, 그래서 능력에 can이 있다. I can write in English. 나는 영어로 글을 쓸 수가 있어. 그래서 이거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이 뭐야, 도헌? I am able to. I am able to write in English. 오케이, 그 다음에 허락, can, may, 그 다음에 뭐? could 같은 게 있다. 그래서 you may eat out tonight.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을까? We? 뭐라고 물어봤길래 이렇게 허락해 주는 걸까? May I? 그래, 뭐 어렵냐? May I eat out tonight? Could I eat out tonight? Can I eat out tonight? 이라고 물어봤겠죠. Yes, you may eat out tonight. 허락. 오케이, 그래서 능력을 ability라고 하죠. 이 정도 단어는 알아둬야 되겠죠. 허락은? 퍼미션이라 그러죠. 됐습니까? 어빌리티의 캔인가? 퍼미션의 캔인가?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죠? 네. 자, 그 다음에 리퀘스트죠. 그래서 4종 세트죠. 해줄래? Can you give me a glass of water? Could you give me a glass of water? Will you give me a glass of water? Would you give me a glass of water? 4종 세트였죠. 그래서 can, could, will, 아이고야, would 같은 게 있다. Can you help me? Could you help me? Will you help me? Would you help me? Request. 상대방에게 뭔가 요청하는 표현이었다. 오케이. 자, 근데 요거랑 똑같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 주어를 I로 하는 방법도 있었죠. Can you give me a glass of water? 하고 똑같은 내용을 상대방한테 얘기하는데 주어는 I를 쓰고 싶으면 뭘 쓰면 될까? 내가 뭐 해도 될까요? 누구에게? 누구에게? 너에게 무엇을? 물 한 잔을.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럼 내가 뭐 해도 될까요지? 요청해도 될까요? 하면 되겠죠. 내가 요청해도 될까요? 그래서 뭐? Can I ask you a glass of water? 이것도 되겠죠. 허락이야? 요청이야? 요청이죠. 그래서 이건 3종 세트였죠. May I ask you a glass of water? ask가 맨날 물어본다란 뜻으로만 쓰이는 거 아니라 했죠. 요청하다. Can I request you? 아, request는 수요동사가 아니라서. Can I request you? Can I request a glass of water from you? 뭐 이런 식으로 쓰겠. 아, request 사용식 동사 되든가? 그 다음, 예정과 의지. 예정, 의지. 뭐, will. I will paint my bedroom tomorrow. 내일 할 거야. 근데 좀 더 계획되어 있는 느낌이라면 이거보다는 야, 니들 둘이 베냉 여행 가면 되게 볼만하겠다. 한 놈은 그래도 너 얹혀서 갈 거야? 어? 야, 민준아, 가서 맥도날드 어디 있는지 좀 물어보고 와.
아 죽을 것 같아. 도저히 어? 그 정도 아니야? 민준아 가서 좀 물어봐봐. 가서 저 여자 좀 꼬셔봐봐. 아 민준아 민준아 그럴 거야? 관광 왔어 너? 좀 해. 오케이 그 다음에 뭐 페인트 마이 베드룸이라는 대답 듣고 싶다면 뭘 할지 한번 해볼까요? 뭐라고 물어보면 되죠? What will you do? What will you do tomorrow? 동사 포함되는 게 궁금하면 do 쓰면 되죠. What will you do tomorrow? 내일 뭐 할 건데? 자, 그 다음에 추측입니다. 추측은 지금 이제 이게 여러분들 중등부 정도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별로 안 나오는데 일단 뭐뭐일지도 몰라 may 뭐 이거는 한 이 정도 느낌이라 했고요. might도 있다 했습니다. might는 한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니긴 한데 뭐 한 이거보다 조금 더 놀려줄까? 정말 이 정도 느낌이다. 이거 같아 뭐 이런 거 선생님 여러분들한테 내가 야 이거 답 맞아? 막 이렇게 물어보면 뭐 처음에 이러다가 진짜 맞아? 막 이러면 이러고 있다가 야 이게 맞다고? 막 이러면 이제 어디 가요 이제 이렇게 가죠. 그쵸? 그쵸? 켄트는 뭐뭐 할 수 없다는 뜻도 있지만 추측의 조동사로서의 켄트의 뜻은 뭐야? 뭐뭐 일 리가 없다 됐습니까? 야 이거 답 몇 번이야 이거? 이거 3번인 것 같습니다. 어? 진짜 맞아? 진짜 내가 그렇게 가르쳤어? 이 답일 리가 없어요. 야 이놈 시키야 팩트가 뭐 선생님이 막 소리 큰 소리 낸다고 팩트가 막 바뀌냐? 똑바로 모르니까 점점 확신이 떨어지는 거지. 됐습니까? 자 may, might 뭐 물론 여기에 will도 추측의 의미가 있습니다. will도 will이라든지 can도 뭐뭐일 수도 있다 이런 거 할 때 쓰입니다. 그러니까 추측의 조동사는 뭐 칼로 두부 썰듯이 may하고 might만 있다 이런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쪽으로 will이나 can 같은 거로 가면 좀 더 이제 확신하는 게 높아지는 느낌인 거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들이 뭐 이런 표현 일기예보 듣고 나서 it will rain tomorrow 이렇게 했어. 그럼 이제 그때 뭐 비 올 확률 뭐 60% 70% 이 정도 들었다 내가 이게 내일 비 올 확률은 60%입니다 70%입니다 그러면 요 정도 쓸 수 있겠죠. It will rain tomorrow. It can rain tomorrow. 내일 비가 내릴 거야. 내릴 수도 있어. 근데 비 올 확률은 50%입니다 뭐 이러면 이제 이렇게 바뀌는 거죠. It may rain tomorrow. 비가 올지도 몰라. 50%래 동전 던져서 안면 나올 확률이래. 홍김동전 왜 없어지지? 재밌는데 그치? 홍김동전 몰라? 물은 말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머스트에 대한 얘기다. 머스트는 몇 퍼일 때 100퍼일 때 됐습니까? 100퍼의 확신일 때 He must be a spy. 손에 장을 지지겠어 아니면 내가 틀렸으면 뭐 이런 거. 켄트도 똑같죠. 켄트는 0%이죠 뭐뭐일 리가 없어. 그래서 이걸 말로 풀면 머스트는 긍정적 강한 추측이라고 하고요. 켄트는 부정적 강한 추측이라 합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이제 머스트가 이 뜻일 때는 have to나 has to로 못 바꿔 쓴다 그랬습니다. 그 자꾸 까먹는 친구들이 있던데. 그래서 they may not swim well. 그들은 수영을 잘 못할지도 모른다. He must be the son of Mike. 그는 마이크의 아들임에 틀림없다. 됐습니까? 마이크랑 너무 닮았다. 이런 얘기겠죠. 그 다음에 뭐뭐 해야만 한다. 의무가 있고 충고가 있는데요. 의무는 말 그대로 뭐 어떤 리걸한 거에 대해서 리걸한 것과 또는 이 반대되는 일리걸한 거에 대해서 얘기할 때 리걸한 것이나 일리걸 아이고 아이 여기 L 하나 더 들어가야 되는데 리걸의 뜻이 뭘까요? 합법적인 일리걸은 불법적인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이건 합법이야 이렇게 해야 돼 법을 준수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 너는 불법을 저지르는 거라서 경찰한테 걸리면 벌금을 낼지도 몰라. 의무는 영어로 듀티라고 하고요. 듀티
리걸한 것이나 또는 일리걸한 거에 대해서 뭔가 법 조문에 따라서 뭔가 해야 돼. 뭐 물론 뭐 꼭 법 말고도 뭐 학교의 교칙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얘기할 때 쓰는 조동사가 바로 뭐다? must란 얘기입니다. must. You must not cross the street at red light. 이런 거. 너는 빨간불에 도로를 must not cross. 건너가서는 안 돼. 이런 게 must로 표현하는 느낌이다. 반면에 충고 같은 경우에 이거 당위라고도 했고요. 당연한 거 아니야. 이런 것들. 당연한 거 아니야. 그래서 얘는 obligation이고요. 얘는 obligation이고 얘는 뭐 당위는 영어로 뭐라 그러더라? 뭐 natural 같은 거. natural. 뭔가 당연한 거야. 자연의 섭리야. 내추럴한 거야.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 쓰는 거 또는 뭐 상대방한테 충고할 때 쓰는 건 should고요. should하고 같은 거 배웠습니다. should하고 같은 거 뭐가 있다? ought가 있다. 됐습니까? ought 쭈꾸미 먹고 싶다. 됐습니까? 뭐 봤어? 쭈꾸미도 안 좋아해. 안 좋아한다. 왜 안 좋아해? 에 먹으면 거부반응이잖아요. 아 그래? 먹으면 막 토하고 그래요. 에? 오징어는? 그것도 마찬가지고? 물고기는 먹지 갑각류나 그런건 아 갑각류 알레르기? 갑각 근데 얘는 연체동물인데? 연체동물도 그래? 와 그러면 너 학교에서 음식 나왔을 때 뭐 못 먹는 것도 있네? 네 그렇구나. 안됐다 할 수 없지. 왜 쭈꾸미처럼 생기지 않았네. 금호산 밑에 있어. 오투주꾸미 맛있어. 아, 오늘 먹으러 갈까? 오케이. 아, 오늘 머리 깎으러 가야 된다. 아우. 어투. 자 그래서 이제 예문들. 아 그리고 이제 하나 더 had better도 나오기 시작합니다. had better. had better do, had better not do. 자, had better는 충고는 충고인데 어떤 충고라고 했었냐면 어떤 충고다? 협박성. 내 말 안 들으면 너에게 불이익이 생길 거야. 그래서 이거는 이제 It is rude to use had better to someone elder than you. Okay? Elder than you. Elder 몰라? Elder? Older. It is rude to use had better to someone older than you. 알겠습니까? 예. Okay. Had better는 내 말 안 들으면 너에게 불이익이 생길 거야 라는 느낌이다. 그리고 had better do, had better not do고요. 하는 편이 낫겠다, had better do. 안 하는 편이 낫겠다, had better not do고요. 이거 시험 문제는 had better to do 해놓고 맞냐 틀렸냐 하는 경우 종종 있습니다. had better do입니다. had better는 조동사 덩어리이기 때문에 had better do, had better not do. 됐습니까? 오케이. 여동생이 있는데 내가 오빠 춤춰줄게 내 춤 좀 봐 그러면 뭐라고 할래? You had better not dance 하면 되겠죠. 그렇죠? You had better not dance. 됐습니까? 안 봐도 뻔하니까. 됐습니까? 오빠 나 춤출게 나 유치원에 춤 배워왔어 그러면 그래 한번 쳐봐라. 귀여우면 그럴 거고 그치. Had better dance, had better not dance. 그래서 여기에 school rules가 보입니다. 교칙이죠. 그러니까 must가 어울립니다. You must follow the school rules. 아, 교칙을 따라야만 한다. You have to follow the school rules. 그 다음에 You had better study tonight. You have a test tomorrow. 뭐 이런 거겠죠.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맨날 하는 얘기죠. 시험 전날 You had better study tonight. You had better study tonight. 멱살 잡고 그렇죠? You had better study tonight. 공부했는 거 뭐? 뭐로 보내라? 카톡으로 보내라. 내놔. 왜 맨날 안 보내? 어? 답지 내놔. 참 답지. 어? 너 답지 들고 왔잖아 마지막 날. 기억도 안 나지. 자, 그 다음에 반갑죠. 인사해야죠. 됐습니까? 과거에 뭐 습관했는데 뭐 이거는 이 지금 얘기한 조동사는 정보의 양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정보의 양이 많다고 왜 얘기하냐? 과거에는 어떤 행동을 했었다라는 정보도 들어있고요. 거기에 플러스 지금은 더 이상 그 행동을 하지 않는다라는 정보가 한꺼번에 한 문장에 다 표현될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I would get a bully when I was a child라고 말한 사람,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한 거냐? 이 사람 어릴 적에 일찍 일어났다는 정보도 얘기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릴 적에 일찍 일어났다는 정보도 전달했지만 거기에 플러스 무슨 정보까지 한꺼번에 전달됐다? 난 지금은 늦잠꾸러기다 라는 정보까지 한꺼번에 다 전달되어 있단 말이야. 이 한 문장 속에 이것만 보고도 이 사람 요즘은 일찍 일어나지 않는다 라는 정보가 이 문장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자, 그래서 used to가 있고 would가 있는데 요거는 조금 설명이 여러분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왜 어렵냐 하면, 자, used to 하고 would가 둘 다 뭐뭐 하곤 했었다라고 얘기하는 조동사라고, 이 내용은 맞는데, used to는, 뭐 자꾸 사라지니까 그게 또 왜 그런가 싶죠. 뭐 메모리가 모자라서 그렇겠지 뭐. 신경 쓸 필요 없고요. 자, used to는, used to 뒤에는 동작 동사가 와도 되고 상태 동사가 와도 돼요. 뭐 그 좀 이따가 그러면 선생님 이런 생각이 생기겠죠. 도대체 동작 동사는 뭐고 상태 동사는 뭐냐. 뭐 그건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내가 옛날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기 때문에 동작 동사 상태 동사는 내가 좀 이따가 이거 이제 이 파트 할 때 갑자기 내가 뒤로 가서 불을 껐다 켰다 할 거야. 아하. 됐습니까? 그 중에 뭔가가 그런 게 가능한 건 뭐고 그게 그런 표현이 불가능한 건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근데 would는 상태 동사는 못 오고요. 이 표현 would가 과거에 뭐뭐 하곤 했었는데 지금은 안 합니다 라는 뜻으로 사용될 때 would는 뒤에 동작 동사밖에 못 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 파트를 배우고 나면 이번에 여러분들이 뭐 학년 올라가서 이거 배울 거거든요. 배우고 나서 또 하나 더 이제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될 건 우드가 그러면 이제 번호가 붙기 시작하는 거야. 우드가 우드 제일 먼저 배운 건 뭐였냐? 윌의 과거형이다 라는 거. 그 다음에 우드가 공손한 요청 Would you help me? 할 때 쓰잖아요. 그럼 1번은 윌의 과거 시제 일치를 위해서 윌의 과거형으로서의 우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Would you help me? 할 때 우드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뭐가 있는 거냐? 과거에 뭐뭐 했는데 지금은 안 한다 라는 우드도 있는 거야. 됐습니까? 그런 것들을 내가 이전에 배웠던 게 뭐니까 이제 이런 것도 알아둬야 되겠구나 라는 거 생각하면서 조동사 파트 들어갈 겁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수고했습니다. 그러니까 끌어 가야지.